여러분은 비행기를 탈 때 어떤 기준으로 여객기를 선택하시나요? 혹시 비행기를 움직이는 조종사가 누군지 살펴보진 않으시나요? 지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인을 두고 비행기 조종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항공기 사고의 대부분은 조종사의 과실이나 기계적인 결함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항공기에는 조종사가 실수를 해도 경고하고 조정해주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합니다. 현대 항공기가 대부분 자동화됐다고 하지만 조종사들은 양 팔과 양 다리를 써서 조종하며 무선 통신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비행기 상태는 어떤지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에게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 이론이나 실무 경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조종사의 정신 건강 문제인데 실제 조종사들의 정신 건강 테스트에 관한 의무 조항은 그리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항공법을 관할하는 미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민간 상업 항공의 조종사는 40세 미만일 때엔 매년, 40세 이상일 경우는 6개월마다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종사들은 신체 검사 전에 메드 엑스프레스라는 웹사이트에 자신의 병력을 기재해야 하며 여기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우울증, 불안 증세 등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의사와의 진찰이 이루어지지만 조종사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성실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한 그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이처럼 조종사의 정신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전무하기에 또 다른 형태의 여객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안전한 비행을 꿈꿉니다. 그리고 현재의 항공 기술에 있어선 300명이 넘는 승객들의 생명이 결국 조종사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항공사와 정부에서는 조종사의 정신 건강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지속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승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